이제 더 미루면 안 되는데. 오늘은 진짜 하기가 싫은데. 그냥 내일 할까? 이렇게 당신은 매일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왜 미루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아서 하염없이 미뤄뒀다가 막판에 가서야 겨우 하게 되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막판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미루는 습관을 먼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미루기에 대해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룬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기계발의 멘토이자 시간 관리 전문가로 유명하죠.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의 미룸 방지법, 이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할 일을 미룹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 미루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미루려는 성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룬다는 건 대체 뭘까요? 보통 미루기는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을 일찍 하는 게 여러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나은 결정인데도 그걸 지금 당장 안 한다는 거, 이거는 확실히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저자 역시 과거에는 정말 심각하게 이 미루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요. 저자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됐다. 자동차 보험료를 늦게 내거나 빨래를 계속 미루다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엄청난 양의 빨래를 해치우기도 했다. 대학 때는 시험 공부와 과제를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시작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요한 프로젝트 작업을 미루거나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최대한 미루다가 시작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뭐 나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나서 저자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요, 일단 불안감과 죄책감이 줄어들었고요. 자신감과 목적의식,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이건 역시 오늘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선택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잖아요. 미루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미룰 때마다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미룬 일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은 결국 언젠가는 내가 해야 하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요. 나만 할수 있는 일, 결국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하니까 이제 어떨까요? 서두르죠. 서두르니까 당연히 차분히 할 때에 비해 정교함과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실수가 발생합니다. 실수가 하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실수가 몇 개씩 혹은 연달아 발생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떨까요?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결과를 받아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재밌는 게요, 막판에 가서 엄청나게 막 등에 식은땀 나면서 나름 몰두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 떨어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때 시작부터 자신감 없이 스타트를 끊으니까 결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일을 미루게 되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문제일수록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지한 대화라는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대화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루면 미룰수록 감정적인 거리만 늘어날 뿐이다. 문제는 당연히 그대로다.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카드 요금 결제, 세금 신고를 미뤘을 땐 좀 더 즉각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연체료와 체납 벌금을 물어야 할뿐 아니라 결국 나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미루는 습관은 건강에도 위험이 될수 있다. 몸이 아픈데 병원 가는 걸 습관처럼 미루는 사람이 있다. 운이 좋으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라면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게 된다. 또 마감이 닥쳐오고 일이 쌓이면서 지속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국엔 우리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루는 습관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식당 예약을 미루다가 오래 기다렸던 일,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지만 지원서 작성을 미루다가 넣지 못했던 일, 좋은 투자의 기회였지만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날려버렸던 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네, 여러분. 저자의 말처럼 이 미루는 습관은요, 진짜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 인생을 매끄럽지 못하게 관계와 재정과 건강, 그리고 그로 인해 놓쳐버린 기회까지 뭐 거의 인생 망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미루는 걸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두 자아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항상 대립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자아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에 마음이 끌리고요, 미래의 자아는 나중에 보상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자아는 완전히 다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 자아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래의 자아는 몸을 가꾸고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운동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자아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훨씬 편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그걸 원한다는 거죠. 두려움 역시 미루는 습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익숙한 게 아닐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거죠. 낯선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그에 따른 결과를 불확실하다고 딱 인지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당혹스럽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넘어서야 뭔가를 할때 미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선거에서 다 패했습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성적이 안 좋아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으로부터 세 번이나 입학을 거절당했고요.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나는 농구선수로 뛰면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그리고 거의 300경기를 쳤다. 동료들이 날 믿고 만들어준 기회, 경기 종료 직전 던진 버저비터를 무려 26번이나 실패했다. 그렇다. 나는 살면서 계속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렇습니다. 이를 미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중간에 잘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링컨,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링컨도 마이클 조던도 저렇게 많이 망했었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이죠. 저 두 명뿐만이 아닙니다. 비틀즈도 뜨기 전까지는 완전히 망했었고요. 발명왕 에디슨도 성공한 실험보다 실패한 실험이 수천 배 더 많았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저자는 사실 진짜 심각한 완벽주의자였다고 해요. 흔히 미루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루는 습관의 일반적인 원인 중에서요. 이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이제 정한 기준이 굉장히 높고 그 기준 이하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을 막 미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치를 딱 부과하고 바로 그 기대치 때문에 이상하게 계속 무기력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인, 즉 자아의 단절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든 누구나 일을 미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 사실을 자기도 인정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미루면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거나 자기 통제 밖의 일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항목들 중에서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15개의 항목인데요. 이 미루기에 관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시간에 일을 끝마치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작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종종 있다. 세 번째, 종종 업무를 다음 날로 미루곤 한다. 네 번째,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직면하면 좀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다. 다섯 번째, 일정이 정해지고 며칠이 지난 뒤부터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기한이 긴 프로젝트를 맡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시작한다. 일곱 번째, 일을 해야 할 때 자주 공상에 빠진다. 여덟 번째,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SNS, 문자, 이메일 등에 쉽게 정신이 팔린다. 아홉 번째, 회의, 약속, 모임에 자주 늦는다. 열 번째, 내 작업 공간은 항상 어질러진 상태다. 열한 번째, 해야 할 일을 거의 매일 다 끝마치지 못한다. 열두 번째, 이메일이나 SNS에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가 가득하다. 열세 번째, 공과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14번째, 내일 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한다. 15번째, 다른 일을 하느라 한 번 이상 지금 이 테스트를 잠시 중단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5개의 항목 가운데서요, 8개 이상 해당된다면요, 이미 미루는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미루고 뭘 바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자가 그랬듯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제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가장 좋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그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개구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구리를 먹어 치우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그 개구리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점심, 오후, 저녁, 밤이 될수록 점점 더 개구리를 못 먹을 것 같아지면서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멘탈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이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치우기 전까지 계속 죄책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질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는 그걸 처리할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거죠.
그걸 빨리 처리하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얼마나 부담감 없이 가뿐해질 수 있는지 그걸 상상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하루를 평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만약 하루에 해결해야 할 일 중에 하기 싫은 일이 두 가지 이상일 땐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개구리를 두 마리 먹어야 한다면 큰 것부터 먹는 것이 좋다. 네, 재밌는 건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일을 미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강조하는데요. 일을 미루는 걸 자기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주위를 딴 데로 돌릴 만한 일을 찾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 사실 미루는 걸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변에 방해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을 안 미루고 처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미뤄도 그걸 미뤄놓고 뭐 할 게 딱히 없으면 결국 반강제적으로 못 미루고 그걸 하게 되겠죠. 네, 결국 다른 할 일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걸 정당화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변의 방해 요소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밖에 1층 우편함으로 나가서요. 휴대폰을 우편함에 넣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기 싫어서 미루고 싶은 그 일 시작해 보세요. 이건 실제로 제가 여러 번 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니르 이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SNS는 당신이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에게 단 몇 분의 시간이 생길 때마다 연결을 맺으려고 한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지루함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다.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몇 분의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SNS가 그 가려움을 달래준다. 네,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한테는요. 이건 정말 뿌리칠 수가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SNS는 현재의 자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나중으로 미루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실제로 SNS는 사용자들이 계속 다시 방문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중독성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47%,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미루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죠.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미루기 위해 SNS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다.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SNS를 끊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을 마쳐야 한다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아예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체통 방법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멀티태스킹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한정된 시간 내에 더 많은 가짓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집중력이 분산돼서 굉장히 낮은 퀄리티로 복수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멀티태스킹 방식을 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일을 미루게 만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되게 많은 일을 해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심지어 나름의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 성취감은 대부분 환상이란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멀티태스킹이 바로 미루기의 한 형태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멀티태스킹이 업무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미루는 즐거움,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미루는 걸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요. 일단 멀티태스킹, 이걸 그만두셔야 해요. 행동을 미루는 것, 그리고 멀티태스킹, 이 두 가지 습관은 한 세트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반대의 행동이죠. 싱글 태스킹,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단 거예요.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요.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은 방해 요소들을 없애고 집중해보는 그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되겠죠. 막 좀이 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하고 내일 또 하고 습관은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 역시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카페, 공원, 산책로로 둘러싸인 파리에서 대부분의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글 쓰는 일을 제쳐두고 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서재에 딱 틀어 박혀서요. 옷을 다 벗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옷을 다 가져가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날 정해진 작업을 끝냈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간쯤에 그 시간에 옷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필에 필요한 시간 동안 서재에 머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막 빅토르 위고의 방법을 참고한 건 아닌데요. 생각해보니 저의 우체통 방법이랑 결이 좀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또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요. 다른 선택지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선택지를 하나만 남겨둔다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들면요. 일단 다른 거 다 멈추고 내가 이걸 미루고 나서 뭘 할 것 같은지 그 요소를 딱 찾아내서 제거해 보십시오. 그게 스마트폰이든 TV든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미룰 방법부터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본능,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견고해진 그 습관을 깬다는 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죠. 습관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그 습관을 깨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랬듯이 그 과정에서 또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시 또 미뤘다고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미룬 자기 자신을 질책한다고 해도요.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반복적인 노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노력은 미루기라는 짐승을 길들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에 자기 비난과 질책은요, 미루기라는 짐승을 더 포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미루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실제로 유행하는지는 제 주변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노래 가사를 곱씹어 보면요,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어 미룬 걸 보는 건 일단 미룰래, 내일의 난 더 어른이니 나보다는 용기 있겠지. 네,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9월도 다 지나가고 있죠. 이러다 정신 차려보면 이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러거든요. 뭔가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완벽하지 않을까봐 시작도 못한 그런 일이 있다면요. 더 이상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미룬 이가 아닌 그게 무엇이든 지금 바로 하는 이룬 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 멘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